일본 홋카이도의 한 쇼핑몰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. 용의자는 인생을 끝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도쿄 최우원 특파원입니다. 일본 홋카이도의 한 쇼핑몰.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여성에게 응급조치를 취합니다. 반대편에선 경찰관이 한 남성을 제압합니다. 어제 오후 3시 선글라스를 낀 채 쇼핑몰에 나타난 이 남성은 손님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68살 여성 한 명이 숨졌고 다른 쇼핑객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. 붙잡힌 용의자는 33살 신문 배달원이었습니다.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는데 너무 힘들어 인생을 끝내고 싶었다며 범행을 저지르면 사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런 묻지마 살인범을 일본에선 토오리마, 즉 거리의 악마라고 부릅니다. 대부분 사회적 외톨이로 범행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. 지난해 효고현의 상간마을에서 이웃 5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은 집안에만 박혀 사는 히키꼬모리, 즉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. 올 4월엔 60대 노숙자가 도쿄 도심 상점가에 이유 없이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. 겉보기엔 극히 평범해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 돌변하는 토오리마, 즉 거리의 악마가 다시 출현하면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.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.